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렛츠 고 보이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이! 네, 저희 더보이즈가 NBA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NBA 광고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멋있고 아주 예쁘게 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즐겨 입었던 NBA가 저희와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맞습니다. 오늘 재밌는 광고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촬영 타점으로 가볼까요? Come and get me some 첫 느낌에 놀라 감각은 날 있어 Got me ready for the juice I'm ready for the fruit yeah.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던 나라 next guy What you want What you wanna do 내지 않아 잊지 못해 거침없이 나에게로 move Oh sugar Hey Yeah, 오늘 좀 잘했죠? 광고 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막 샥! 감독님이랑 막 상의해가지고 막 그냥 이거 한번 찍어봤어요. 샥! NBA! NBA! 평상시에 또 형이 농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농구 NBA 좋아하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누구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맞아요. 요새 약간 어떤 한 특정 팀 좋아한다기보다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저희 더보이즈가 농구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뭐 선운도 좋아하고 현지 형 등등 많이 좋아하는데 되게 예뻐요. 뭐 엄청 예쁘고 되게 약간 쿨해요. 요즘 MZ 세대처럼 보이고 싶다면 바로 NBA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이 첫 방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날씨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예쁘게 이대로 퇴근하면 좋겠어요. 아, 그럼 그대로 퇴근하시는 거 꼭 찍을게요. B is for Toby. 이렇게 여섯 명이 같은 농구팀이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네, 일단 농구하는 이렇게 세 명과 상인 형 농구하고 저희 더보이즈 최장신 네. 있고 그리고 드릴게요. 응원 그 응원단 치어 우 최장신도 하고 일단 농구를 너무 잘해서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네. 근데 포지션 같은 거는 어떻게 배치하실 건가요? 어떻게 해도 이길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이긴다. 일단 뭐 NBA와 함께라면 누구든 이길 것 같아요. 바로가 없네. 어우 예. 이겼다. 나보다 못하는데. 이겼다. 야,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어, 왜 이렇게 안 튀겨? 깔끔하죠? 입 만났어요? 네, 지금까지 더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NBA 광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아주 오늘 예쁜 FW 옷들을 많이 입어봤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비닐도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파란색에 꽂혔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닐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듭니다. 지금 멤버들이 촬영 중인데 백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완전 블루백입니다. 저기 멤버들이 촬영 중인 게 보이죠? 누군가요? 학년 씨와 케빈 씨네요. 오, 열일하는데? 케빈은 완전 빨간색 딸기가 됐네. 패딩을 입는데 너무 더웠어요. 패딩이 진짜 너무 뜨겁더라고. 결과물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팬분들이 NBA를 저희와 함께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세 번째 착을 입은 건데요. 마지막 착이에요. 이제 단체를 하고 끝인데 오늘 제 세 착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착을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착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공으로 개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이것도 어때요? 중앙으로, 중앙. 어, 좋아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튀기기만 했죠, 이제. 이거 했어요. 네. 진짜 공이랑, 오! 근데 진짜 공이랑 안 치네. 이것도 안 돼요. 이건 주연이밖에 안 되지 않아요? 어, 보이시나요? 근데 진짜 이 NBA는 이 그림도 예쁘고 뭔가 이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주 영광입니다. 오, 잘하네. 아, 농구도 너처럼 하냐? 아니야, 농구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철썩 맞아. 근데 농구는 너처럼 해. 여기 봐. 여기 밑에도. 늦으면 안 돼. 빨리 해야지. 철썩 쳤어. 어떡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었는데, 광주시 대표로 광주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들과 나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2등을 해서 은메달을 따고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잘생겼더라고요. 농담이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제가 들고 있던 트로피가
페어플레이 상, 페어플레이를 한 선수에게 주어진 상인데 그 총 대회 두 명밖에 안 받았었는데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트로피를 들고 있었는데 그때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어서 그때 누가 또 사진을 올려주셔가지고 그때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있죠? NBA 패션 앰버서더가 되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예! 또 저희가 또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이렇게 NBA 패션 앰버서더가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네. 네, 어쨌든 이 사계절 다 힙하고 그리고 스포티한 이런 룩을 다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NBA 그리고 더보이즈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